기독교 역사가 200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적인 기독교 교회의 역사가 2000년이에요. 의미상으로 보면 창세기의 에덴 동산도 교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의미상으로 보면 교회는 창세 때부터 존재하지만 역사적인 현상으로 사회적인 집단으로 보면 교회 역사가 2000년이죠. 2000년 교회 역사 가운데서 교회가 약해지고 병들고 타락했을 때 다시금 새롭게 개혁되고 갱신된 영적 부흥운동 뭐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종교개혁운동입니다. 1517년에 시작됐죠. 종교개혁, 그 신앙 선진들의 가르침이 여러 가지가 많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몇 가지 중에 하나가 참된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는 질문. 참된 교회가 어디 있을까? 우리 종교개혁의 선진들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가지가 있으면 그게 참된 교회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곳. 두 번째는 성례전이 올바르게 집례되는 곳. 근데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 이거는 제일 중심이 예배의 설교의 선포인데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지요. 그리고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이에요. 성례전, 세례와 성찬, 이거는 눈에 보이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또 성례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넉넉한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하나님이 새 힘과 새 영을 주시고 또 여러분의 몸에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삶에 풀어야 될, 해결해야 될 이런저런 문제에 지혜를 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집단에서든지 가장 위험한 것은 내부의 적입니다. 뭐 가정이든 교회든 회사든 뭐 동창회든 뭐 국가든 마찬가지, 어떤 집단에서든지 제일 위험한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오는 위협, 공격은 오히려 내부를 똘똘 뭉치게 하는데 아주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위험한 게 내부의 적이에요. 내부의 적에서 어떤 사회 집단에서든지 가장 흔한 게 불평불만입니다. 불평불만, 우리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뭐 많이 들으시는 얘기잖아요. 교회 안에서 불평불만, 이런 게 이제 본인과 교회 공동체에 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말씀드린 대로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회사, 국가, 어떤 집단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불평불만 이 단어에서 이 두 단어가 합친 거죠. 불만, 이거는 사전적 정의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이게 불만입니다. 만자가 찰만자예요. 충만 또는 뭐 만족할 때 찰만자, 가득 찬다. 근데 불만이니까 마음에 차지 않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게 불만이에요. 근데 불평, 그러면 이 마음에 안 든다, 이게 겉으로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 이게 불평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만이 해결되지 않으면 이게 이제 불평으로 발전되죠. 속에만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말하고 행동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비평, 이거는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난 말고 비평, 이거는 뭐 사회적인 비평, 당대 비평, 문학 비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비평 기능은 인간 사회에서 꼭 필요한 바람직한 지성의 기능이고 또 합리적인 기능이죠. 비평. 근데 비난은 달라요. 이거는 의도적으로 악하게 하는 게 비난이니까. 그리고 비판이라는 말은 이 한글 뉘앙스가 이쪽이기도 하고 저쪽이기도 해요. 좀 비난하고 가깝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또 비평 뭐 이런 것과 가깝다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비평, 비평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표현, 똑같은 행동이 불평이 될 수도 있고 비평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동기와 목적에서 그 두 개가 갈라집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말하는 동기, 속의 마음의 동기가 말이죠.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속한 집단을 사랑하고 아끼는 동기를 가지고 하면 그거는 비평이 돼요. 근데 이 마음속의 동기 자체가 내 마음에 안 든다, 내 자존심 상했다, 내 주장을 안 받아들여? 이런 동기에서 한다, 그거는 불평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는 사람은 몰라요. 또 노련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동기를 감추지요. 교회 공동체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지만 속 까놓고 뒤집어 보면 자기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동기가 어떠냐, 여기에 따라서 불평도 되고 건강한 비평도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적이 여기에서 또 갈립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일은 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되겠다, 요 목적이 분명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게 비평이 돼요. 근데 문제 해결은 관심도 없어. 그냥 문제 있는 거 까발리고 그냥 무조건 내지르는 거, 내 화풀이 한다, 그거는 불평이 되는 거지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 불평이라는 게 더 발전하면요 분열로 악화됩니다. 분열, 이제 안에서 이제 갈리는 거죠. 그런데 이 불평이라는 현상, 이게 참 교묘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분열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최대한도로 처음에는 명분을 내세워요. 교회 안에서 보면 이게 교회를 위한 거다, 주님의 뜻이다, 명분을 내세워. 근데 속은 안 그런 거죠.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나라를 사랑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속은 사실은 안 그런 거예요. 자기 집단 또는 우리 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이란 이 현상은 처음에는 최대한 명분을 내세워서 어떤 것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상황을 이렇게 살펴요. 주변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래서 동조하고 호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제 세력을 얻어서 패거리를 만들죠. 그래서 이제 분열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에 내가 뭐가 차지 않는다, 그러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내가 다니는 회사에서든 또는 동창회에서든 또는 한 국가, 대한민국과의 국민으로서든 마음의 불만, 불만족한 거를 긍정적으로 해결해야 돼요. 그 원인을 잘 살펴야 돼요. 내가 기분 나쁘다, 내 자존심이 상했다, 그거는 사실은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그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하자면 그 집단을 해롭게 하는 분열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요, 불평과 분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더 무서운 내부의 적이 있어요. 그게 변질입니다. 불평 그리고 분열, 이거는 물리적인 분리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빵이 있다 그럼 빵을 두 쪽으로 딱 자르면 물리적으로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변질은 물리적인 게 아니라 화학적인, 말하자면 이런 안 좋은 현상, 이게 이제 변질입니다. 일반 사회 집단에서 본다면 어떤 교육기관이 있다, 뭐 중고등학교를 누가 세웠다, 그러면 건학 이념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기독교인이 학교를 창설했다, 그러면 성경적인 사랑과 은혜로서 사회에서 봉사하는 지도자를 키운다, 그러면 이게 건학 이념이지요. 흔히 의료계에서는 뭐 무슨 뭐 페스탈로치라든지 또는 뭐 나이팅게일 또는 히포크라테스 선서 뭐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그 동기요,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에 건화 기념은 까먹고 그냥 사학을 통해서 돈 버는데 급급하다. 이게 이제 변질이죠. 신앙 공동체에서 본다면 가장 기본적인 신앙 고백, 우리 기독교의 신앙 고백에서 제일 핵심적인 게 있잖아요. 이게 변하는 거, 이게 이제 변질이지요.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에서 본다면 내부의 적에서 제일 위험한 게 변질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교회 공동체의 변질을 경고하는 말씀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일 가장 엄하고 무서운 책망은 이 변질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여러분 중에 성경 지식이 그렇게 많지 않은 분들도 조금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닌 분은 교회에서 당 짓는 것, 그러니까 패거리 만드는 거죠. 거기에 대한 이 성경의 책망이 굉장히 엄하다, 이런 건 아마 얼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변질로 가는 것, 여기에 걸린 책망이 제일 무섭습니다. 신약 성경에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입니다. 근데 신약 성경에 사도 바울이 쓴 편지 형식의 글이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개 정도 돼요. 근데 그 편지 형식으로 쓰인 13개의 책은 이 시작하는 데부터 해서 이 구조가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반적으로 편지를 쓸 때 쓰는 그런 형식하고 이게 비슷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누가 편지를 쓴다? 편지 쓰는 사람. 그 다음에 이 편지는 누구에게 보내는 거다? 편지 받는 사람. 그리고 이제 인사가 따라 나오고 또 그리고 이제 뭐 내용이 나오고 뭐 이제 이래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달라요. 그 당시 일반적인 편지문 또 신약 성경이 들어있는 편지문하고 이 구조가 달라요. 제일 처음에 누가 누구에게 보낸다 요거 하고 인사 잠깐 하고 그렇고 끝나자마자 아주 강력하게 책망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제 1절부터 5절까지는 뭐 바울이 편지 쓴다, 갈라디아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 쓴다, 그리고 인사 잠깐 하고 그게 나와요. 그게 끝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무시무시하잖아요, 그죠? 성경에 나온 단어 중에서 저주를 받을 거다, 이거는 뭐 일반적인 표현에서도 제일 이게 강력한 말이지요. 바울이 이렇게 흥분하는, 말하자면 이렇게 강력하게 책망하는 까닭이 있어요. 그 당시에 갈라디아 지방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믿어서 구원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공로가 아니라 내 자신이 선행을 하고 내 자신이 공로를 세워서 구원 받는다, 이런 거짓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에 퍼지고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복음의 변질이죠.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신앙이 망가지기 제일 쉬운 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이거는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 공로 내세울 것도 없잖아요. 교회에서 본다면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중직을 맡고 또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자기 공로를 내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인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해를 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는 낮아지는 거잖아요. 겸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요.
낮아지고 겸손하게 섬긴다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듣지만 언제부터인가는 그 얘기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들으면 아멘 하는데 딱 그때뿐이에요. 딱 예배 끝나고 나면 모두가 탁 바뀌어. 무서운 병이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성도 여러분들이요. 어린아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섬김의 본을 보이신 그 길로 걸어가는 이 길에 흔들림이 없기를, 그리고 자신을 깊이 성찰하는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바울은 로마서 맨 마지막 장 16장에서 인사를 전합니다. 근데 16장에서 쭉 인사를 전하면서 그 한가운데 거짓 교사들을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해요. 오늘 제 설교 본문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이 그 내용이에요. 신앙의 본질, 복음을 변질시키려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본문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사람들의 인사를 쭉 전합니다. 근데 인사를 전하는데요, 인사를 쭉 다 전하고 나서 그 다음에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사를 하다가 중간에 이 얘기가 들어가요. 그리고 16절부터 20절까지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계 이거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사가 또 이어져요. 로마서 16장 이제 17절부터 20절의 얘기가 끼어 있는데 16절까지 쭉 인사하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21절에 보면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다가 너희에게 문안한다. 또 22절에는 사도 바울이 불러주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대서하는 더디오라는 사람도 자기 인사를 전합니다. 또 뒤에도 잠깐 나와요. 그러니까 인사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인사를 쭉 전하다가 그 사이에 거짓 교사들 복음의 변질을 경고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로마서는 바울이 쓴 편지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신앙 고백으로는 쓴 거는 바울이 썼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서 거짓 교사들 복음의 변질을 경고하는 이 내용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인사를 쭉 전하면서 그 사이에 이 얘기를 꽉 집어넣은 거예요. 어떤 내용일까요? 한번 보십시다.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는 얘기가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아멘. 여기에서 너희가 배운 교훈, 이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그 복음에 기초한 가르침과 또 삶의 권면들을 말하지요. 그런데 그거를 비틀거나 또는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싸우는 거는 그건 그리스도의 뜻이 아니죠, 그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 본문 말씀에 거치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 이런 표현이 있죠. 근데 거치게 한다, 이거를 새번역 성경에서는 올무를 놓는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은 올무를 놔요. 올무가 뭐예요? 새나 짐승을 잡을 때 먹이를 이렇게 놓고 새나 짐승이 먹이를 탁 물면 이게 발을 꽉 잡는다든지 모가지를 꽉 잡는다든지 이게 올무잖아요. 그렇게 올무를 놓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거죠. 이게 2000년 전 편지예요. 기독교의 복음이 처음 출발된 초기 상황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초대교회 때부터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지켜나가고 그 복음을 전파하고 그 복음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게 교회 제일 중요한 책무지요. 근데 이거를 꺾고 비트는 세력이 있다, 그런 거죠. 그러면 그들이 정체가 뭘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와요. 18절인데요 들어보세요.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그 사람들의 정체가 나오죠.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게 한대요. 보통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아유 그딴 데 왜 빠져, 아유 어리석기도 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뭘 모르고 또는 가방끈이 짧고 신앙 경력이 오래 안 돼서 빠지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경제적으로 굉장히 상위층에 있는 사람도 이단으로 퍽퍽 빠져요. 이거는 영적인 문제고 한번 그쪽으로 이게 마음이 쏠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쓰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여러분, 누가 말하는 것을 조심해서 들어야 돼요. 말하는 것을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제 담임 목사로서 목회할 때 담임 목사가 교회 부서, 위원회, 기관 이런 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관여할 수는 없어요.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어떤 부서 모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다, 그런 게 담임 목사한테 다 얘기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어떨 때 얘기가 들어올 때가 있죠. 그러면 그렇게 갈등의 당사자 중에서 아 이거 담임 목사한테 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리고 얘기하러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관여하고 나설 일이면 저는 한번 관여하고 나서야 될 일이다, 그러면 저는 아주 정확하게 합니다. 한쪽 얘기만 절대로 안 듣고 양쪽 얘기 다 듣고, 또 갈등이 심각한 경우에는 그 말 언제 했냐, 그 말 진짜 사실 조사까지는 철저하게 합니다. 근데 담임 목사가 관여할 일이 아니면 어떤 한쪽 얘기 먼저 듣잖아요, 그러면 판단을 하지 않습니다. 이걸 철학적으로 판단 중지라고 하는데, 사람은 무슨 얘기를 계속 한쪽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계속 들은 그 얘기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이게 바로 인간사회에서 흑색선전 그리고 거짓말이 여전히 작동하는 이유예요. 거짓말이 힘이 있나요? 어휴, 당연하죠. 거짓말 힘이 있어요. 거짓말인데 계속 들어봐요. A라는 사람을 놓고 험담을 하는 거, 아우 그 사람 나빠, 아우 그 사람이 전에 그랬대, 사실이 아니야. 근데 계속 들으면 제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도 선입관이 생겨요. 저는 목사로서 목회할 때 그래서 어떤 갈등, 싸움, 분쟁이 있을 때 어떤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 제가 관여할 일이 아니면 저는 판단을 안 합니다. 아, 판단 중지. 그냥 반드시 상대방은 의견이 다를 거야. 근데 제가 관여할 일 아니면 상대방 불러서 얘기 들을 것도 아니니까 판단을 중지합니다. 이건 이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계속해서 훈련하면 그게 될 수도 있어요. 거짓 교사들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악한 영이 쓰는 전형적인 방법은 말을 통해서, 말이 사람의 귀에 들리면서 그게 마음에 박혀서 사람의 마음을 망가뜨리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만 섬겨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아요.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그리스도 섬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안 섬긴대요. 자기 배만 섬긴대요. 자기 배가 뭐예요? 자기 체면, 자기 이기심, 그리고 자기 친한 사람들끼리의 이익, 이런 거죠. 신앙이 아니죠. 그런 게 교회가 신앙이 타락할 때마다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짓 교사들에게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있죠. 그게 바로 다음 절에 나와요. 19절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너희의 순종함이 들린다 그랬죠. 거짓 교사들의 그런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은 어디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순종하는 게 아니죠. 배운 교훈, 복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이 말씀대로 순종한다,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 요즘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어떤 사람이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해서 험담을 하는 거예요. 누가 어떻고 어떻고.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친해. 그런데 제 아무리 친해도, 내가 나하고 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다른 사람 험담을 하는데, 근데 내가 지금 복음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 중이면 그 사람 얘기가 불편해요. 그러잖아요. 남이 험담하는 게 좋아요? 안 좋은 거잖아요. 애들도 알잖아요. 그 사람이 나하고 친한 사람이니까. 아니, 그러면 친한 사람보다, 친한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누구나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요즘,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약해지면 그건 누구나 뻔해요. 친한 사람 얘기가 귀에 들어와요. 그러니까 같이 망가지는 거죠. 그런데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지금 요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중이면,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면 다른 사람이 험담하는 얘기나 불평하는 얘기가 나에게 들릴 때, 제 아무리 나하고 친한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게 내 마음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할 만하면, 아유 집사님 그냥 기도하세요,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집사님한테도 좋지 않고, 내가 못 들은 걸로 할게요, 나도 그냥 품고 기도할게요, 이렇게 얘기하게 되든지, 아니면 또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또 그 사람이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상황이 안 되면, 아유 집사님 알았어요, 그러고서 이제 자기는 품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순종하는 거, 그게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익숙한, 그리고 제가 늘 강조하는 표현으로 바꿔볼까요? 말씀이 삶이 되는 거죠. 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14절로 내려가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삶이 되는 게 기독교예요. 그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거짓 교사들, 그리고 달콤한 말, 또는 우리끼리 이런 데에 빠져서 신앙이 망가지지 않으려면 제일 기본적인 게 말씀이 삶으로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거룩하신 길로 걸어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게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거예요. 이 표현이 참 역설적인 거예요. 미련하다, 이거는 사실은 안 좋은 표현이죠. 그런데 악한 데 미련해라, 선한 데는 지혜로워라.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 변증이라는 게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세상을 위해서 참 좋은 거다, 그리고 기독교의 복음을 믿어야 복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 이거를 설득하고 안 믿는 세상에 얘기하고, 또는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방어하고, 이거를 변증이라 그래요. 기독교 변증학 전문 분야도 있고. 근데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라고 하는 사람이 C.S. 루이스입니다. C.S. 루이스가 악마의 편지 이런 책을 썼어요. 아주 유명한 책이죠. 성도들 중에 읽어보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일독을 권할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말하자면 소설이에요. 그런데 일반 소설하고는 조금 다른데요, 우리 영적인 현상을 잘 짚어낸 소설 형식으로 된 그런 책인데, 여기에 보면 고참 악마가 나와요. 이 사람은 악마 나라에서 장관급이에요. 근데 고참 악마가 신참 악마한테 편지를 쓰는 걸로, 편지 한 30여 통으로 그렇게 소설이 되어 있어요. 신참 악마는 이 고참 악마의 조카이기도 해요. 고참 악마 이름이 스크루테이프, 신참 악마는 웜우드.
근데 각기 악마들, 이 사탄들은 자기가 맡은 사람이 하나씩 있대요. 그 사람을 잘 망가뜨려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그 이제 악마들의 임무지요. 그래서 고참 악마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C.S. 루이스는 다른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다. 그는 바로 악마의 편지를 내가 집필하는 그 글을 쓰는 동안 내 인생에서 제일 힘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악마가 악마한테 편지를 주는 거니까 계속해서 머리를 상상해야 되잖아요. 내가 악마라면 하고서 계속해서 상상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독하게 한다 그러면 남을 망가뜨리려면 이 생각을 계속 하니까 이게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힘들다 이런 거죠. 사랑하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남을 돕고 그리고 남을 격려하고 이러는데 여러분의 머리가 더 잘 돌아가요? 아니면 남을 험담하고 불평하고 남을 좀 이렇게 못 살게 굴고 여기에 머리가 더 잘 돌아갑니까?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아우, 진짜 억울해서 못 살겠어. 누구 좀 아주 혼내주든지 그래야 되겠어. 아니면 누구 진짜 골탕을 먹여야 되겠어. 아, 그럼 내가 반드시 그냥 아주 꼼짝 못하게 좀 잡아놔야 되겠어. 그럴 때 누구 찾아가요? 그때 찾아가는 그 사람은 그런데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권사란 얘기해서 죄송해요. 집사님이란 얘기해서 죄송해요. 어떤 권사님, 아우, 그분 찾아가면 그런데 기가 막히게 잘해. 남을 그냥 험담하고 남을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 그 사람이 전문가야. 그러면 그 권사님이나 그 집사님이나 그 그리스도인은 머리가 그런데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잖아요. 이렇게 별로 안 좋은 방법으로. 그런데 내 머리가, 내 생각이 어디에 잘 돌아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기를 바란다.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바란다. 이 시간에 자기를 한번 성찰해 보세요. 나는 어떤 일을 더 많이 상상하나? 내 머리와 마음이 어떤 일에 더 많이 관계되나? 선한 일인가? 악한 일인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아니면 내 자존심을 세우고 내 고집을 부리는 일인가? 성도 여러분들이요, 선한 일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런 방향으로 행동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악한데 머리를 쓰거나 시간이나 돈을 쓰거나 몸을 움직이지 마십시오. 로마서 16장 오늘 본문 맨 마지막 20절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사탄 악한 영의 공격이 제 아무리 교묘한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사랑이 사탄의 공격보다 큽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사탄을, 악한 영을 굴복시킬 것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도 하나님의 평화와 평안 그리고 은혜와 사랑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꼭 붙잡고 말씀에 순종하며 복받으며 삶의 길을 걷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각자가 자신을 성찰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생각이 그리고 내 마음의 상태가 악한데 선한데 어느 쪽에 더 많이 관계되어 있습니까? 만일에 오늘 성경 말씀에서 마음이 어떤 찔림이 있다면 주님의 권면입니다. 겸손하게 회개하면서 주님, 선한 일에 마음을 쓰고 거기에 시간과 돈을 쓰고 거기에 행동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의 기도를 주님께 올리십시오. 바로 성찬식이 이어집니다. 성찬의 자리에 나갈 때 자기 마음속에 있는 죄를 고백하지 않고 죄가 있는 채로 나가면 성경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것 때문에 병드는 자도 있다, 그것 때문에 죽은 자도 있다. 성경은 그렇게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죄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 하나님은 바로 자백하는 그 시간에 용서해 주십니다. 이 시간에 죄를 자백하는 기도도 드리시고 죄 성찬에서 병도 고침받고 이런저런 삶의 복을 얻게 해 주십시오. 간구의 기도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가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의 거룩하신 주님, 우리 안에 동력해서 이 시간에 우리가 올리는 기도 주여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성도들의 몸에 안수하시고 마음과 영혼을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받은 말씀, 들은 말씀 가슴에 꼭 끌어 안았습니다. 이 시간에 성찬의 예식을 통해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자백한 모든 죄를 용서하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